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묵볶음 하긴 하는데 어른용이에요. 매콤한 어묵볶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전 좀 얇은 걸 좀 선호하거든요. 얇은 거 8장입니다. 잘 안 퍼지고 좋거든요. 자, 이거를 썰어줄게요. 우선 어른용이니까 조금 큼직하게 썰게요. 자, 이걸 썰어주고요. 그리고 자, 양파도 자, 좀 중간 사이즈 한 개 다 넣을게요. 그리고 대파도 한 뿌리 정도 넣는데요. 조금 아주 작은 사이즈 말고 약간 큰 사이즈로 조금 썰어줄게요. 이렇게 어서 썰어도 되고요. 볶아보겠습니다. 이거를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그리고 다 넣습니다. 이렇게 볶으면은 양파 향과 대파의 향과 그리고 어묵의 향이 어울리겠죠. 불은 조금 중불로 처음에 하다가요. 너무 세면은 또 낮춰주면 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볶아지면은요, 양파와 대파 향이 조금 어우러졌다 싶으면은 종이컵에 물을 좀 넣어줄게요. 한 컵 정도.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좀 강하게 양념할 겁니다. 한 숟가락 하고요.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습니다. 간장을 넣는데요. 양념을 넣으실 때는 불을 조금 낮춰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빨리 또 국물이 졸인다든지 하니까. 진간장 한 스푼 넣습니다. 올고당은 한 스푼 넣을게요. 여기다 이제 후춧가루를 좀 넣어주고요. 어른 어묵은 맛을 조금 강하게 해줘서 맛있게 하면 돼요. 후춧가루를 한 작은 반 스푼 정도 넣고요. 여기 아마 떡만 들어가면 떡볶이가 될 것 같네요. 보니까 반 스푼 넣을게요. 불 끄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약간 촉촉한 어묵볶음이 됐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